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중북부 지역에는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황사의 영향을 받아서 대기가 탁할 수 있겠으니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. 환기 시에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체크해 주세요.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.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 2에서 10도, 낮 최고 기온 15에서 23도로 전반적으로 쌀쌀하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5mm가량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. 이번 주간은 날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주 초반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예상됩니다. 수요일에는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. 기압골의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서 강수 지역 및 강수 시점이 변할 수 있으니 최신 날씨 정보를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겠고요. 주 후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점차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.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. 봄이 온 설렘에 너무 얇은 옷차림 하지는 마시고요.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.